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은 모두가 전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지만 대체로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 세계 어느 곳에서는 전쟁과 분쟁, 내전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의 국가였지만 종교와 이념 등 다양한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도 아대륙 또는 인도반도 내의 국가들은 과거 현재 인도 영토의 140%나 되는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이 국가 이름은 인도제국. 현재 인도말에도 세계 7위의 영토와 세계 2위의 인구수를 가진 국가이지만 당시 인도제국은 오늘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의 일부 지방, 멀리는 남예멘 지역과 페르시아만 연안의 휴전 오만, 말레이반도의 해협 식민지까지 관할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3명만 모여도 갈등이 생기는 판국에 당시 세계 인구 24%가 모여있던 영토가 하나로 통일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긴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통일되어 본 적 없던 이들을 통일했던 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인도반도가 통일제국인 인도제국이 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1700년대 중반부터 인도 지역으로 진출해 벵골 지배의 길을 연 뒤 동인도 회사를 통해 긴 세월에 걸쳐 인도반도를 장악해 나간 영국은 당시 인도 정복을 위해 많은 인도인 용병들을 고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영국인과 인도인의 차별을 두며 부당한 처우로 이들을 대했고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은 계속해서 쌓여갔는데요. 결국 인도인들은 도화선이 된 한 사건과 함께 쌓여있던 불만이 극대화되면서 세포의 항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인도에는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종교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교가 바로 힌두교와 이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인 용병들은 당시에 총을 장전하기 위해 총탄의 종이 부분을 입으로 물어 뜯었는데 이 종이에 힌두교에서 신성시 여기던 소와 이슬람교에서 부정시 여기는 돼지의 기름을 사용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죠. 이렇게 시작한 세포의 항쟁은 2년이나 지속됐지만 영국군의 압도적인 무장은 이들을 빠르게 진압해 나가는데요. 그러나 영국은 세포의 항쟁을 진압했지만 인도인들 거센 저항에 충격을 받고 맙니다. 충격을 받은 영국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인도 회사를 철수시켰고 이곳을 영국령 인도제국으로 선포하며 여태까지의 가압적이고 불평등했던 식민 정치의 방식을 뜯어고치기 시작했는데요. 근현대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풍습과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인도를 지식인으로서 알려주고 개입하려 했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영국은 이때부터 인도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더 보장해 주었고 금전 및 토지에 대한 착취도 줄여나갔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내정 업무들을 인도인의 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간섭과 통치가 줄어들자 영국의 식민 통치에 거세게 반발했던 인도인들의 반감 역시 사그라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영국이 지배하기 전인 무굴 제국 당시에도 인도는 인도인 대다수의 종교인 힌두교가 아닌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었기에 지배인이 무굴 제국의 이슬람이나 영국이나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인도 내부에 있던 기존 지배층이었던 이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이 들어오기 전만 해도 인도를 지배했던 이슬람들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영국의 지나친 식민 통치로 인해 세포의 항쟁이 일어나게 되자 이들을 제압한 영국이 인도인들의 저항에 충격을 받으면서 선포한 국가 영국령 인도제국. 하지만 기존 인도의 피지배인이었던 힌두교인들은 영국의 지배가 상관없었지만 지배층이었던 이슬람인들은 영국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는 훗날 인도 내부의 큰 파탄과 혼란을 가져옵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 후반, 인도는 영국에 의해 서구식 교육이 들어왔고 인도 내에는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식을 쌓은 인도인들은 점차 세상의 흐름과 변화를 깨닫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반영국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포의 항쟁 때의 세력이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는 의미였다면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세력들은 이제 우리도 지식인이 되었으니 영국의 식민 통치는 필요 없다며 독립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세포의 항쟁 때의 충격을 기억하고 있던 영국은 재발을 막기 위해 인도인들을 달랠 방안으로 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 국민회의라는 정당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정당이 만들어진 초기에는 영국의 예상대로 인도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에 다시금 영국에 대한 반감이 점차 수그러드는 듯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인도 지식인들은 이를 이용해 반영국 활동을 더 견고히 하는 토대로 삼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1905년 영국은 인도 지역의 거대한 불씨를 지피기 시작합니다. 바로 벵골 분할령을 발표한 것인데요. 당시 벵골 지역의 동쪽은 이슬람, 서쪽은 힌두교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는데 두 종교는 과거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서의
불편함도 존재했지만 종교의 극명한 차이점이 있었기에 서로를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이곳을 영국이 편의상 두 곳으로 갈라놓겠다고 발표한 곳인데요. 이에 인도 지식인들이 많았던 힌두교인들은 영국이 인도를 이슬람과 힌두교로 양분하려 한다며 인도 국민회의 내의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반영 감정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슬람인들은 분할령을 오히려 환영했는데요. 가뜩이나 피지배층이었던 힌두교와 엮이는 것이 불편했던 이슬람인들은 이 기회에 인도 국민회의를 나와 1906년 전인도 무슬림 연맹을 창당하면서 독재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인도 제국 내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힌두교인들은 전국적인 시위를 통해 영국의 결정을 비판하기에 나섰는데요. 거센 시위에 놀란 영국은 다시금 1911년 벵골 재결합을 발표하지만 이번엔 이슬람인들이 반대하며 시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영국, 이 와중에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영국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마음으로 인도가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해준다면 인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믿었던 인도인들은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영국은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나몰라라 하였고 이에 대해 인도가 거센 반발을 하자 영국은 이들을 무력으로 억압하기에 이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인도의 반영 감정은 극에 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등장한 인물들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간디와 찬드라보스 같은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인도의 독립이 점차 실현화되자 이슬람 세력들은 인도가 독립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인도 독립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독립을 전개하기 시작하는데요. 미약했던 시작에 비해 전인도 무슬림 연맹은 세력을 점차 키워나가 영국도 힌두교인들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세력으로 커지게 되면서 인도의 분리 독립을 반대하는 힌두교인과 북리 독립을 원하는 이슬람들의 대립은 유혈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시위를 넘어 내전으로까지 번진 이들은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1947년 8월 14일과 8월 15일을 기점으로 파키스탄과 인도는 두 개의 국가로 독립하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영국의 지배가 없었더라면 인도는 현재 스스로 하나의 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반대로 더 세분화된 나라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오늘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들의 전쟁은 아직도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